밀양 성폭행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네.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피의자였어요. 한, 예. 한 사람을. 한 최모양이죠. 최모양 네. 중3이었던 최모양을 44명의 직접 가해자가 윤관을 하고 예. 그다음에 동조 가해자는 100명을 넘습니다. 왜냐 불법 촬영, 뭐 망보기, 뭐 기타 등등 협박 이런 예. 거라면 그리고 동조 가해자 중에는 여학생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달 넘게 지속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 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1년. 1년, 1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해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로 오히려 멀쩡한 척을 하면서 집에서 지내다가 맞아요. 피해자의 이모가 이제 뭔가 이상한 거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역추적을 해서 발견된 이제 사건 인권 침해 사건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밝혀졌을 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들은 특히나 핵심 가해자들이 전부 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맞아. 다 풀려나죠. 그리고 뭐 어떤 애들은 나이가 그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또 아예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모든 그 공동체들이 분노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일사부재리예요, 일사부재리. 예. 그, 왜냐면, 그때 당시 가해자들이 소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향촌 사회의 특성상. 맞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아는 사람. 예. 그, 다, 그니까, 옆집 아저씨부터 판사나리까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예. 이제 다, 훈방 조치된 가해자가 일단 대부분이고. 대부분이요. 예. 그 다음에 소년 송치된 가해자들도 이제 초범이고. 예. 뭐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우발적이다 네. 해서 풀려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같이 계속됐는데 우발적이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기에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다. 야 이거는 진짜 개, 예. 검사가 개, X야 진짜 검사가. 예 그런 이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한테는 어떤 얘기들이 들려왔느냐 하면. 왜 밀양의 물을 흐리냐.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피해자 최모양이 누구한테 이제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네. 우연히 가해자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우연히 가해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하필 그 전화를 받은 가해자가, 이제 밀양 모임인가요? 라고 하는 그 밀양 지역의 비행 청소년 집단에 소속돼 있던 남성이었던. 아. 청소년 남성인이었던 것이고 이 피해자와 그 가해 남성은 그 어쩌다 잘못 걸린 통화를 통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대화가 몇 달간 이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 이 사람이 가해자가 피해자 밀양으로 부릅니다. 예. 부르고 나서 여인숙에 사실상 감금한 상태로 윤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맞아. 그다음에 불법 촬영,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학교에 알리겠다라고 또 했죠. 하면서 하고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스라이팅 범죄죠.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피해자와의 어떤 친분, 심리적인 가까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인을 한 것이고 네. 피해자가 일단 일을 저지른 다음에 피해자가 어떤 문제 제기나 그런 것을 일단 자기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도 잘 인식을 못하고 또 그거를 문제 제기하려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 이모가 끊어내지 않았다면 아마 이 피해자는 영원히 성노예로 살았을 수도 있죠. 아, 진짜 끔찍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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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진짜 웃긴 게, 일단 일부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버지가 또 그걸 가로채고. 그게 이제 피해자의 부친이 네. 안 나타나다가, 어느 날 합의를 볼 때가 되니까, 나타났어요. 친권자임을 주장하면서, 5천만 원을 가져가요.
예. 그래서 피해자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주지 않고.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도피해서 살게 되는데, 피해자는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출, 예. 우울증, 폭식증, 예.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이제 전혀 못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되게 되고, 뭐 어머니도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삶이 망가져가는 그거를 쭉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건 정말로 한 인간의 영혼이 파괴되는 과정을 목도하는 느낌이에요. 이미 영화 한공주, 지금 강재형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영화 한공주를 통해서 이 끔찍한 일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결이고, 예, 예. 여기서 법주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확인했어요. 확인했죠. 한공주라고 하는 그 영화는 천우희라고 하는 스타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파편화되어 있는 기사로만, 그것도 아주 자극적인 몇몇의 기사 쪼가리로만 알고 있던 것을 이어서, 네. 하나의 사람의 피해로, 그렇죠. 다가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건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컨텐츠에 의해서 본질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시놉시스를 리서치 해보고 왔는데, 그 각색은 많이 됐어요. 많이. 그렇죠. 많이 됐는데 어쨌든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는 이제 영혼의 파괴라는, 예.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영화보다 한 10배 이상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물론 이제 정말로 사적 제재가, 만약에 제가 뭐 피해자랑 연관이 있는 사람이었다든지 그러면은 저도 사적 제재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공감 지수를 이렇게 이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 페미니즘 또에 특화된 또 스피커가 아닙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사회를 뒤집어 놨던 가짜 미투 때, 예, 예. 제가 가장 화가 났었던 부분은 그녀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화가 났냐? 이게 진짜 피해자들한테 더 큰 피해를 주게 될 거고. 맞습니다. 진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될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진짜 피해자를 참칭해서 진짜 피해자가 누려야 될 공적 제재를 누리기 위해서, 맞아요. 언론하고 국민을 동원을 하는구나. 그럼 이거는 일대 다의 인권 침해가 되겠고, 성폭행은 굉장히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그럼 이들은 남의 영혼이 파괴되는 거는 아무 신경도 안 쓰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밀양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가 맞죠, 맥락상. 그렇죠. 그런데 김진 씨가 주장했던 것이 위력과, 예.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런 거였어요. 어디서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1심 재판부는 그런 게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시를 했지만, 예. 여성단체가 마치 그 사건이 위력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의 바이블인 것처럼 만들어버렸고, 그거는, 예. 그들이 그 여성계에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에 아주 좋은 초석이 돼 있고, 지금도 마치 진짜 무슨 논리 형이상학, 윤리 형이상학 정초처럼 정초돼가지고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건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알죠. 근데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나 그런 개념을 그런 사건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질문의 포인트가 일로 가버린 거예요. 비판적 질문의 포인트가, 그럼 왜 저항하지 않았어? 그럼 왜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왜 계속 피해를 당한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물론 이 질문들은 근데 사건의 핵심에서 다 벗어난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정 미투의 핵심은 결국에는, 죄송하지만, 그 여인이 이 이성 간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랑 관계였다는 거에서 네. 사랑이라기보다 그 어떤 이 이런 케미스트리가 있는 관계였다는 데 시작을 했다는 데서부터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거를 가스라이팅 이런 걸로 포장하려다 보니까 개념이 오용이 된 건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니 저항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핑계가 돼? 여러 번 당하는 게 핑계가 돼? 라고 물었죠. 그런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대입해보면 그건 다 말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성폭행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진짜 피해자. 이 우리 사회의 공권력과 사법 질서로 진짜 보호해줄 피해자는 전혀 보호해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거듭당하고 심지어 지금 나락보관소라고 하는 데서 정의로운 척하면서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저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그 사법적인 보너스를 사법적인 서비스를 받습니까? 없어요. 지금 저 나락보관소가 이제 피소가 되고 하면서 그 자극적인 이슈만 재생될 뿐이고 오히려 지금 사적 제재가 오르냐 그러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만이 그냥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진짜 생각하는 데 없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조차 나락보건소가 하는 것을 응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밀양 성폭행의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짜 미투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지금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나 어떤 저항 없는 당함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거짓말을 한 사람 때문에 성폭력에서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는지에 대한 방식을 잊어버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혜택을 받은 특수한 계층만 혜택을 받는 혜택을 거예요. 받은 특수한 계층이 부정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혜택을 준 근거가 된 그 개념, 가스라이팅, 위력, 저항하지 않음 이런 것에 그루밍. 대한 그루밍 이런 거에 대한 원천적인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밀양 성폭행 사건이 지금 일어났더라면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질문했겠죠. 왜 저항하지 않았지? 왜 여인숙에 갔지? 왜 밝히지 않았지? 신고하지 않았지? 근데 그건 사실은 성폭력의 그 특히 이런 그루밍 성폭력에서 피해자한테 전형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형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반복되게 되고 심리적 지배를 하게 되고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자를 이제 마치 이제 굴려먹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마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자기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던 가짜 미투의 그 유행 속에 그들 때문에 우리는 성폭력이란 것 자체를 마치 허상처럼 보게 됐다는 거죠. 밀양 사건이 지금 터졌으면 우리는 사회는 피해자를 욕합니다. 이게 옛날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해자 신상 공개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탁월한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우리가 사건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런 컨텐츠들이 또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나락 저장소에서 지금 엉뚱한 피해자들을 이렇게 그렇죠.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자. 그리고 사법적 구멍을 막자라고 이렇게 움직임이 갔더라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끔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저 새끼 죽여야 돼. 저 새끼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본말이 또 전도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말한 그 새끼가 사실은 그 새끼가 아니던데? 그 여자가 사실은 사장이지 직원은 그만뒀던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훼손된 가짜 가해자의 명예가 회복되는 건 아니고. 그 가해자들은 다 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짜, 그러니까 잘못. 그러니까 잘못 적시된. 적시된 가해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인생이 망가졌어, 또. 이들은 또, 그러니까 그 여자처럼 되는 겁니다. 또.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재심 청구를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제 할머님이 말자 할머님
선생님이었나? 그분이 이제 옛날에 성폭행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물어 뜯어서 저항을 해서 그 남성의 혀가 잘렸습니다. 그렇죠. 아, 그런데 그게 40년인가 만에 무죄로, 재심으로 무죄가 됐습니다. 원래 그 말자 할머니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로 감옥살이를 했었죠. 네. 이건 어쩌면 그런 식으로 밝혀져야 되는 사건들일 텐데 뭐 나락보관소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법체제를 우리의 정말 어떤 공적이익을 보장해주는 어떤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레디컬 페미니즘 유행할 때 아무 남자나 사진을 유튜브 쇼츠에 하나 걸어요. 실존하는 남자. 실존하는 남자 사진을 건 다음에 그 남자가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그 죄목을 다 써요. 확인되지 않은. 그러면 그 남자, 근데 무슨 대학교, 무슨 학번, 무슨 과까지 다 써요. 그래서 그냥 남자를 그냥 매장시키는 그런 유행이 또 있었었어요. 그것도 약간, 역시 그런 분이죠. 예, 그런 게 또 떠오르기도 하고. 자, 일단 뭐 우리 채팅방이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방송을 준비한 의도와 상관없는 내용들이나 혹은 또 그런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뭐 피해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피해자의 어떤 그 마땅한 권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될 거라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미량의 피해자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면서 그 피해자를 어떻게 다시 도와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건 사법부의 카르텔들이 기괴한 판결을 내게끔 했기 때문이고 그 기괴한 판결은 약자한테만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화영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고 경기도 부지사를 한 것처럼 강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법부의 카르텔 속에서는 철저한 약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부인이 나서서 목숨 걸고 독재시대 예. 고문을 연상시켰다고 맞아요. 얘기를. 독재시대 피해자랑 똑같은 그런 피해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레드컬 페미니스트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강자의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량 피해자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뭐 신상 공개에 페미니스트들이 환호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일 거고 아마 대부분의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관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페미즘을 처음 문제 제기를 선거 때 했을 때 카르텔이라고 굳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론, 사법, 행정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번에 놀랐던 게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신상 공개에 태클을 걸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레드컬 페미니스트들의 온상이라고 생각된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레디컬 페미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나락 발전소 뭐 이런 데들이 계속 더 생기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공간에서 하고 있는 그 사적인 제재. 이게 온당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온당화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페미니즘 카르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법 카르텔, 물론 층위가 다르고 다 다르고 사실 이화영 사건 이런 게 더 무섭죠. 근데 저는 방식은 비슷해 보여요. 예. 네. 우리 저 예수님께서 조두순이 인권이 있느냐? 조두순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때, 어디를 가시나요? 예. 법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될 때, 운영이 될 때는 그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오히려 다른 모두의 인권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두순의 인권이 있냐? 왜 조두순의 인권만 보호해 주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벌어지고 진짜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조두순이 명예가 있느냐? 글쎄요. 조두순한테는 그 보호받을 명예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권은 있죠. 이산방님, 나는 나락보건소를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응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밀양의 성폭행 가해자가 가해자 공개를 한 유튜버가 피소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단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피소된 걸로 생각하시는데 허위 사실로 인한 그 피해가 있습니다. 7명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의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그것도 정제되어 있는 수사와 또 그 전문가들의 어떤 영역 속에서 확인되어야 될 필요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 오인 사격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댓글이 지금 범죄자가 감옥까지 안 들으면 국회의원 출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들에 대한 불신들을 갖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또 채팅방에서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채팅방에서 우리가 가해자한테 돈 받았냐고 지금 하는데요. 어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갔어요, 지금. 오,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 지금 핵심은 피해자들에게 좀 더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가해자들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시스템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적 시스템을 검찰 나부랭이들이 완전히 망가뜨렸고 그리고 특히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진행된 끔찍한 일들. 예를 들어 이제 사법부의 그 개인 사찰이 있었죠. 네. 그 사찰을 통해서 검찰 캐비넷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법무부 장관을 시켜갖고 모든 인적 자원들, 그러니까 공직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검증을 법무부가 했어요. 그 정보가 전부 법무부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거 걸러지잖아요. 아, 이거는 캐비넷에 들어갈 만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전부 다 캐비넷 속에 넣고 협박을 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향초 내에서 벌어졌던 그 검찰과 사법부의 만행이 이화영 사건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정확한 거예요. 예. 실제 범죄자가 누굽니까?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예. 이자들이 범죄자예요. 걔네들 다 풀려났어요. 우리가 사법개혁을 외치는데 그게 방식만 다르지 되게 뿌리 깊게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렇죠. 것이고 마치 그 향초내 검사들 사법부와 현재 이화영 사건의 검찰과 재판부가 같은 것처럼요. 그리고 그러한 관행은 아마 일제시대까지도 네. 이어져 내려가겠죠. 자, 우리 정종숙님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헌법에 손대놨는데 우리나라 민주당이 법을 다 망가뜨려서 우리나라 개판 5분 됐다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법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든 건 한동훈과 특수부 검사들입니다. 검사 쿠데타를 만든 자들이고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은 헌법에 명확하게 합의를 하는
일치한다라고 하는 판단이 다 나왔습니다.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해서 모르시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만든 법들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들이 다 이미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들이 그냥 정치인들을 특히나 민주당,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인들을 전부 다 잡아내려고 저 혈안이 돼 있고 그래서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재판들,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들은 전부 다 방치되고 있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니 사적 제재를 갖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윤석열 탄핵 못하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대통령이 피격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